점은 있어요. 자, 박경태와 조준모가 만났습니다. 22살의 박경태, 17살의 조준모. 4승 6패고요. 6승 4패 각각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팅! 블루코너 신장 173cm 10전 4승 6패 청주 더 송집 소속 더 이글 박경태! 청주 더 송집 소속 4승 6패 박경태 선수입니다. 파이팅! 레드코너 신장 172cm 10전 6승 4패 KO 진해 정의견 소속 포커페이스 조준모! 이어서 6번의 승리 가운데 2번의 KO 승리가 있는 포커페이스 조준모 선수입니다. 1라운드 엘보 공격을 제외한 맥스 뭐 불사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포커페이스라는 또 별명도 사용하고 있는 조준모 선수고요. 정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상대 레그킥이 올 때 또 라이트가 터질 수 있는데 이 불사조 조준모의 라이트가 더 빠르고 강할지 아니면 박경태의 레그킥이 계속해서 누적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레그킥을 먼저 차게 되면은 네. 카운터에 맞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펀치를 먼저 뻗고 콤비네이션으로서 로우킥을 계속해서 차준다면 아 라이트가 터지지 않을 확률도 많죠. 사실 그 레그킥도 뭐 한 방을 노린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그렇죠. 꾸준히 데미지를 누적시키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아 조준모 선수가 이제 KO를 노리지 않나 아하. 이런 머릿속에 그림은 그렇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준모 선수는 6승 가운데 두 번의 KO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 라이트로 끝난 거죠. 그렇죠. 그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로우킥을 꼭 콤비네이션에 섞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태 선수. 김성수 형께서도 뭐 항상 이 중계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선수들이 펀치를 한번 뻗거나 킥을 한번 뻗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반드시 또 연계로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점수, 타격으로 인해서 점수 채점이 되는 것이 아니까 그만큼의 데미지를 주고 콤비네이션을 해서 상대방에게 라운드 1! 점수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한 번 탁 때렸다고 해서 점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양 선수의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박경태와 조준모. 아, 오히려 로우킥을 차주고 있네요. 이게 그 자신의 주먹 공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해서 선행되는 먼저 공격이 필요하거든요. 네. 양 선수 모두 킥과 펀치 색깔은 다르지만 분명히 뭐 다른 무기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연계를 해줘야겠고요. 선수가 지금 가드가 굉장히 잘 올라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아 저런 식으로 먼저 보여줬는데 박경태 선수의 로우킥이 들어올 때 조준모 선수가 카운터를 놓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레그킥 교환했고요. 링 중앙 쪽. 라이트 이후에 킥까지 연결해줍니다. 그렇죠. 저렇게 킥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다음 공격을 대비하는 거죠. 그렇지. 따라가야지. 펀치 이후에 계속 따라갔던 박경태였고요. 자 손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박경태 선수 로우킥이 나갈 때마다 왼손 앞에 있는 손이 나가요. 만약에 그게 페이크였다면 오른쪽 하이킥을 또는 오른손으로 훅이 들어갔을 때에 그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굉장히 위험하죠. 네. 아 버릇은 좀 좋지 않아요. 저렇게 왼손을 예. 자꾸 내리는 버릇은요. 그때 순간적으로 라이트가 또 날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세컨 또는 선수가 그것을 인지하고 실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능력인데 네. 그것을 세컨에서 봤을지도 의문이네요. 오! 자, 로우킥이 오히려 시청 걸었던 박경태 선수가 더 괜찮아요. 다음 거를 준비하고 있죠. 로우킥을 차고 나서도 킥 페이크 레그킥 교환합니다. 아래쪽도 들어봤고요. 지금 박경태 선수가 잽을 먼저 날리고 로우킥을 해야 되는데 아 왼손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자, 저거는 뭐 체육관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으니까 이 경기 후에는 무조건 고쳐야 되는 버릇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에 앞손을 던져봤지만 다치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양 선수의 1라운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사조 조준모 일단 지금 1라운드는 뭐 크게 정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의 주특기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1라운드부터 살려주면 2, 3라운드가 편안해지고 자기 페이스대로 들어가는데 네. 박경태 선수의 로우킥이 터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조준범 선수의 로우킥 자 이렇게요 네 많이 들어갔죠 조준범 선수 같은 경우는 컴비네이션을 그래도 했어요 컴비네이션으로 데미지를 주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박경태 선수 같은 경우는 킥이 들어올 때 손 또는 계속해서 왼손이 떨어지는 모습 아쉬운 점이죠 그게 또 파악이 됐다면 그 떨어졌을 때 조준모의 라이트 날아올 수 있습니다 레가 킥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네케 올려줍니다 킥 캐치 서로 페이크 동작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킥 올려주지만 피해줬고요 아 연속 킥 공격 연계해줍니다 아 조준모 선수 지금 움직임이 가벼운데요 선수가 이제 스탠스를 바꿔놓고서 했다는 것은 어떤 공격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왼발로 해놓고 왼발 자세 이제 사우스포로 바꿔놓고 나서의 공격이 어떤가를 지켜봤는데 나래차기가 들어오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주먹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아 박경태 선수 지금 먼저 주먹을 뻗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코너 쪽 몰아붙였습니다 조준모 먼저 가져야 돼요 박경태 선수 어토 그렇죠 자 세컨 쪽에서도 자 떨어질 필요가 하는. 없어요 박경태 예. 선수 아우 지금은 강력하게 터졌습니다 하이킥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두 선수가 킥에 로우킥과 하이킥이 들어갔는데 아, 거리 차이가 있었죠 야, 카드가 또 조금 내려갔던 박경태였고요 라이터 그리고 레그킥 박경태 하지만 조준모는 계속해서 코뮤레이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레그킥 이후 영원토 브레이크 선언 2라운드 남은 시간은 12초 계속해서 콤비네이션을 이어줘야 되는데 박경태 선수 자 지금은 조준모 선수도 급하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이 많이 터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빨리빨리 이제 경기를 선수들로 올라가면 지금 타이밍이 왔을 때 끝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계속해서 콤비네이션을 훈련을 많이 했어도 지금 막고 있는 주먹 공격에 허용이 됐다 하면 컴비네이션 신경 못 쓰고 주먹 공격만 또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올라가 있는 탑 랭커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링 위에서 싸우다 보면은 그런 걸 좀 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아하. 자 왼발로 스탠스 바꿨을 때 나래차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앞으로 거리를 좁혀갔죠. 자 이 상황은. 로우킥 대 하이킥 나오는 네. 자 지금도 이제 박경태 선수가 로우킥만 차고 끝냈기 때문에 주먹 공격을 허용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로우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박경태 선수인데 그 이후에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로우킥을 차려면 원투를 치고 연결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그것을 많이 연습했을 것인데 오늘 파이널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네, 3라운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파이널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이사이 레그킥 자 그렇죠 계속해서 앞선 뻗어주고 있고 거리 잡아주고 있고 워터 자 난타 이후에 김선 선수도 이제, 이제 상대방의 거리 잡으려고 해서 앞선 뻗으면 같이 뻗어줘야 되거든요 예. 자 마네킥 들어갔습니다 박경태 자 펀치 계속 뻗어주고 있는 조준모예요 그리고 킥 공격 기다리는 아 쉬지 않고 손 뻗고 있습니다 네. 박경태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받아치는 공격 또는 로우킥을 이용한 공격들을 해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코너 쪽입니다 몰려있는 박경태 브레이크 선언 자,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 남은 1분이고요 지금 이 상태라면 경기의 결과는 남아있거든요 내가 체력이 남아있고 아직 해볼만 하다면 아직 40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네. 쏟아볼 만한데 경기는 이미 패색이 짙은 것 같아요 마드킥 선수가
주먹을 쉴때 눈을 감고 친다는 아직은 자 계속 들어갑니다. 조준모 코너 쪽에서 뭐 킥이면 킥, 펀치면 펀치 쉬지 않고 뻗고 있습니다. 네, 박경태 선수 해줘야 돼요. 그렇게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주먹을 뻗을 때 같이 뻗어줘야 되거든요. 앞을 작전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박경태. 그렇죠. 이런 게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 앞선 자 라이트 뻗어줬는데 아 지금 마저도 예. 마저도 들어가야죠. 마졌다고 해서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자 코너 쪽입니다. 다시 그렇죠. 조준모 여기서 파이널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 시장에는 단독 시청률 조준모 선수 대단하네요. 정말 불사조 같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성욱 원장님께서 불사조는 더 태웠어야 되는데 저는 아 예 여기서는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언더 경기를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뛰면서 프로 전적을 쌓아 올라갈 텐데요. 자신들이 이렇게 단점 또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못했을 때 이겨도 후회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체육관에서 훈련을 통해서 언더 경기를 더욱더 많이 뛰면 됩니다. 안더 언더 경기 그 세 번째 경기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 승자는 심판 3대0 판정. 코너 진해정의회관의 조준모 선수의 시입니다. 조준모 선수의 만장일치 판정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김성수 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더리그 퍼스트리그